왁자고사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학년도 왁타고사 듣기 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주시고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머리 아파요. 듣기 평가 토할 문제는 것 같아요.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아파요. 방송을 잘 듣고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문제 중에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듣기 영역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리지? 모든 문제는 한 번만 들려주니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1번, 다음을 듣고 닐파가 몇 번 나오는지 고르세요. 닐파, 리파, 리카, 릴카, 리파, 릴파, 릴파, 리파, 릴파, 릭파, 릭판, 리판, 릴판, 릴파, 리파, 릴파, 릴파, 리파, 링파, 린파. 7번! 아, 이게 뭐야! 2번, 다음 중 고세구가 아닌 사람은 총 몇 명인지 고르시오. 고세군, 고세굿, 고세구, 고세궁, 고센구, 고세균, 부세구, 궁세궁, 부세고, 거세구, 고생구. 콜록콜록 캐커 캐크게. 3번, 부정형 인간의 면회를 온 고맴들에게 부정형 인간이 군생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알맞은 위로를 한 고맴을 고르세요. 독고해지. 힘내 정영아, 조금만 견디면 웃을 날이 올 거야. 호드. 오우,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와 봤습니다. Who are you? 곽춘식. 야, 너 제대할 때쯤에는 자동차가 하늘 막 날아다닐걸? 왁파고. 군인이 절대 못 들어가는 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아미노 산입니다. 하하. 단답벌레. 예. 4번, 다음을 듣고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브리터. 저는 렌트님보다는 빨리 왔습니다. 렌트 개념. 전 새우튀김님보다 늦었습니다. 켈리칼리 데이비슨. 내가 온 건 브리터가 오기 전이야. 새우튀김. 풍신님은 제가 오기 5분 전에 왔습니다. 풍신. 아, 내가 제일 빨리 왔나? 에? 뭐요 이게? 5번, 붕어빵을 사러 온 고맨들의 대화 중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비밀소녀, 소피아. 비밀소녀, 저 붕어빵을 훔쳐서 불쌍한 앵들에게 나눠주자. 일단 이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냥 성대모사를 많이 하고 히키킹. 싶었구나. 독고해지, 히키킹. 아, 나다 장난하시모니까 다 집배이 아니었소모니까. 독고해지. 뭐래 찐따야, 뭐 그런 것까지 신겼어. 3번, 융터르, 단답벌레. 융터르.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붕어빵 하나를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답벌레. 아니요. 4번, 도파민 박사. 김치만두 번영택 사수가. 도파민 박사. 응? 만두야? 하나만 더 주라. 만두. 뭐래 파미나. 5번, 덕수 하라바이. 풍신. 덕수 하라바이. 사장님 한 개만 주시죠. 풍신. 붕어빵을 더 내놓지 않으면 바람으로 가게를 날려버릴 거야. 뭐야, 끝났어요? 6번, 다음을 듣고 단답벌레가 네. 아, 잠깐만. 한 횟수는 몇 번인지 고르세요. 7번, 이세돌 멤버들이 숙소에서 아이네가 아끼는 생크림 파이를 먹은 상황입니다. 다음을 듣고 바람직하게 사과한 사람을 고르시오. 릴파. 아이네 언니는 나한테만 그래. 대머리. 주르르. 아, 세구가 먼저 먹자고 했어. 고세구. 이거 오래된 거잖아. 내가 먹어준 거야. 앵네, 나한테 사과해.
징버거. 햄버거로 갚을게. 비찬. 웅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네.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8번. 다음을 듣고 진짜 비즈니스 킴을 고르세요. 1번. 나한테 꼴딱 반했구만. 아니야. 2번. 안녕하신가 천민. 어? 3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래. 아니야. 4번. 노래 못 부른다고 망령이란 건 더이가 없네. 5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4번? 2번? 아 헷갈려. 4번 같은데? 9번. 다음에 듣고 어떤 마크 콘텐츠인지 고르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아쿠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콘텐츠는 아 근데 막핀머리인가 막 아 이거 너무 비명 소리를 듣고 우아꽃이 어떤 상황인지 고르시오. 일단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맞나? 이거 아닌가? 용암 용암은 욕하시지 않아요? 아닌가? 나중에 욕하나? 바로 욕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는 이제 끝난 건가? 개인 커버 아 나도 나 모른다고 이게 뭔데 나 몇 개 불렀냐고 아 비참 몇 개 불렀어 이거 구라 아니 무슨 46개를 불러 사람이 노래를 이거 그냥 구라잖아 이건 구라 같은데요? 아, 뭐지? 르르땅 4개 아니지 않아? 맞나? 헷갈리는데 4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6번이라고요? 그러네 6번이네 제가 부른 개수를 세보라고요? 모르겠다 1번이 아니지 않을까요? 디폴트 이상 이게 디폴트 아니세요? 이거잖아요 뭐지? 누구지? 아 있네? 아 있네? 네, 버거님 은근 많아요 아 있네 아 일단 이건 아니고 리얼 마크 3번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봐도 3번 아니잖아요 그럼 3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일단은 1번은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비천이니까 알아 내가 맨날 치고 들어가는 아이비가 아니거든 르르땅 좀 헷갈리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같은데? 코튼튼 123이라고요? 진짜 죽을래? 고맴이 된 순서로 올바른 것은 모르겠네 1파운드 A가 다르다고요? 구독하기 그치 이거 맞는 거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지
아,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아니, 환장하겠네, 이거. 뭐야, 이거? 15번은 마비노기 하던 사람 데려오면 될 듯. 일단 내가 봤을 때 뭔가 2번 같거든. 2번 아니면 3번이거든? 2번? 아, 진짜 모르겠는데. 센세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답이 다 같아요. 이거 같은데. 나 이거 알아. 여자들이 틴트색 골라달라 하는 그거잖아. 아니 틴트색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 보라색은 모르겠어. 나만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요. 세상에 같은 립 색깔은 없어요. 마비노기 왕년에 해본 사람으로서 3번 같습니다. 저도 느낌이 뭔가 3번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옛날에 파트 짤 때 이런 비슷한 색깔로 했다가 아이네 언니가 내가 다시 색깔 입힐게 라고 한 적이 있어서 일단 이건 절대 아니고 이건 너무 어둡고 이거는 너무 약간 그 약간 그 저쪽 계열이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데 뭔가 3번 느낌이. 아닐파님이 보라색 바꾸당한 이유가 있는지키에 된 순서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틴트색이라는 거죠. 연기 제외라고요? 이 상자 안에 진짜 보라색이 들어있습니다. 아... 확실한 건 4번은 진한 보라색님. 크! 뭐지? 자 이제 시험지 뒤에서부터 걷어라. 이 문제 틀리면 매일 오겠다. 헉. 비찬님 장난하시나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아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다. 다음 대화 중에 마침 대신 그 이제 보낼 때는 왁터버스 고사 100점 만점 맞은 거 인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정. 본인도 풀었는데 나랑 점수 삐까삐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다음 대화 중에 맞춤법이 올바르게 된 것은 좋은 아침인 이거 아니야. 아 뭐지? 모르겠는데? 지각인 것이에요? 것이 하마마가 없다고요? 저 세종대왕 아니에요. 이게 맞나? 지구쿠인 것이와요 하와와. 지구쿠인 것이에요. 어떡해. 그러게 내가 간간이라도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지각인 것이에요. 붙여쓰지 아닌가? 이건가? 뭔가 쎄하니까 이걸로 가야겠다. 아니 그래서 왜 안 된대? 우악구색에 없는 발로란트 스킨은 아, 진짜. 아,
짜라짜라짜라 짜라라라 짜라라 모를 땐 4번이나 5번 찍으라고요. 뭐야 참구청 짭치야? 누구시지? 일단 이건 융철언님이고 왁구청 미안해. 오 단담님인가? 하늘 비천은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의 문이다? 이게 루숭님 입술인가? 모르겠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국룰이지. 아, 이때 시절은 제대로 못 봤는데 얼굴을. 아 무서워. 이건가? 세구의 생일로 맞는 것은 아 생일이 몇 개야 도대체. 생일 B라 그랬잖아. 9월 99일은 뭐야? 잠깐만요. 제출하고 아! 아 진짜 이건 좀 억지지. 아 어떻게 또 하나씩 빗나갔어. 아 평균 이상. 아 그래요? 아 평균 이상이면 뭐 아 어 아 20번이었네. 어 이거 맞췄다. 아 왁 파트였네. 아 저는 짭치인 걸로 미리 아 죄송합니다. 미리 사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왁타버스의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개? 이게 맞네? 아 르르땅이었어. 아 고치지 말걸. 아 이거 왜 고쳐가지고. 아 4개 할 리가 없잖아. 왜 46개가 맞음? 아 몰라요. 노래를 많이 불렀나 보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 46집 가수야. 나 노래 46집 가수야. 노래하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맞았다. 어 이게 디폴트셨구나. 아 이게 디폴트셨구나. 어 이거 완전 초기 때 아닌가? 아 이거였네. 제기랄. 아 이거 틀렸어. 1번이야. 아 진짜 미쳤나봐.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몸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1번 2번 3번 어떻게 하냐고. 에이? 아 뭐야. 아 아, 것이 예요였어. 아. 컬러 틀렸어. 아. 큰일 났다. 개인 메시지 온다. 아. 와, 이거 맞췄다. 와, 이거 맞췄다. 아, 이거 틀렸다. 와, 이거 무서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뭐. 아, 무슨 생일이 세 개나 있어, 진짜. 어이없어. 이렇게 해서 45점을 맞았습니다. 국문과도 60점 이하는 과락입니다.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개기랄. 자퇴하겠습니다.